안녕하세요. 샤프입니다. 조선업계가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 인상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후판가 협상을 앞두고 철강업계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 업계 정보에 따르면 후판의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은 12월 말 기준 톤당 125.31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. 지난 5월 12일 이후 9월부터 하락세에 진입하였고 11월 18일에 82.27달러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찍은 뒤 다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연초 톤당 60만원 중반 수준이었던 조선형 후판 가격은 톤당 105에서 110만원 전후선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내 후판 가격이 톤당 100만원을 넘어선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. 조선업계는 후판가 협상이 철광석 가격 고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톤당 1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인식입니다. 한 조선사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후판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조선 3사는 손실충당금으로 버텨왔다며 가격이나 요인이 생겼다면 당연히 철강제 값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.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2021년 한 해 기록적인 수주 강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한국조선해 양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 양 등 대형 조선 3사는 2021년 46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고 연간 수주 목표의 47%를 초과 달성했습니다.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감에 대응해 후판 수요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후판 협상 결과는 2022년 조선업계 실적과 직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대형 조선 3사는 이미 2021년 상반기 실적에 후판가 인상과 관련해 각각 8,960억 원, 3,720억 원, 6,550억 원 등 충당금을 반영했습니다. 하지만 철강업계 또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격 합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원자재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에는 합의할 수가 없다는 게 철강업계의 주장입니다. 실제로 지난해 철광석 가격 변동폭은 200%를 넘어섰습니다. 철광석을 녹일 때 쓰이는 제철용 원료탄 가격도 2021년 5월 이후 9월까지 연초 대비 3배가량 치솟으며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지난 11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. 또 이런 철광석 가격을 좌우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각 엇갈리고 있어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업계 전문가들은 2022년 1분기 이후 중국 정부의 철강 생산 제한의 완화적 조치가 이행된다면 2분기부터 중국 열연 후판 등의 유통 가격이 700달러 수준까지 하락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선제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강조했다며 부동산 부문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 확대는 철강 수요에 받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과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계 수익성과 직결된 철광석 가격은 2022년 한 해 조선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